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양적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역시 홍풍이 조금 부는 양상이었는데요. 하나, 둘씩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전략도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죠? 일단 이번에 양적안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도 양적안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간밤에 독일에서는 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단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엠테.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어, 일단 확실한 것은 퀴즈는 나온다라는 거죠. 언급이 되었던 뭐 방식에서 뭔가 하여튼 나온다. 퀴즈가 확정되었다는 라 것은 시장이 컨센서스를 넘어서 아예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퀴즈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한 5천억 유로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방식입니다. 어,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무제한적으로 다 사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주식도 오르고, 뭐, 금도 오르고, 그동안 내렸던 유가도 오르고, 아마 다 올라가고, 대부분 해피해질 것 같은데, 물론 그결과물은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유럽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ECB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자 비율대로 그만큼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ECB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매입해라. 그래서, 어, 설사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너희 중앙은행에서 책임져라. ECB는 최종 책임만 지겠다라는 쪽에, 어, 이런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우량채만 사자. AA 등급 이상만 사자. 그러면 살 국가가 몇개 없거든요.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독일, 뭐 이런 몇개 국가, 국가만 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세 번째 방식만 선호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앞서의 두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실제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얘기되고 있는 건 5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연 국채 증매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이 방식에 관련된 논의는 아마 뭐 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최근 들어서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뚫고 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도덕적 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 이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표시되고 있는 건 GDP 대비 정부부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쳤다라고 표현을 될 정도로 정부부채를 늘리고 있죠. 지금 GDP의 2 배까지 정부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모두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본은 저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부채를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해서 2% 내외에 묶여 있는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도 계속 GDP 대비해서 이자 비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저금리를 유지해주고 휴일을 해 줬을 때 이들 국가가 이자 비용까지 낮춰져 가면서 이 보호해주면 개혁을 할 것인가 안 한다는 라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공짜 점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짜 점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 지금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 아 입장에서는 이런 저금리 돈을 풀어주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국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5천억 유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MB, 즉, 스위스 중앙은행이 그동안 사줬던 국채 매입을 전면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은 누군가 또 채워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아마 5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방식은 개별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ECB가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개별은행이 매입하는 혼용방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엔 금액 가이드라인만 나오고 방식은 아예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반대를 뚫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50%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규모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자산을 어떻게 매입할지에 대한 그 방식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은 지금 3월까지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 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시장에 충격이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들을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격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 뭐였습니까 시장의 선반영 여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 흐름이 나옵니다 유로화의 흐름만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유로화가 과연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됐든, 뭐제 예상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뭐또 누구 예상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 결과물을 보고 유로화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닥을 확인해주는 모양으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계속 달러를 밀어올리는 유로화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유로화가 바닥을 잡아준다 그러면 그동안 급락했던 대부분의 자산들이 급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에너지 종목. 그다음에 기초자산, 기초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산업들은 전부 신고가.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인피니온 전부 신고가입니다. 또 방어주 성격의 도이치포스트, 도이치텔레콤 전부 신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만선을 잠깐 넘어서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티센크루프 같은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추가적인 유로자산의 상승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과연 유로화가 바닥을 잡아줄 것이냐에 가장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재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국보다 일본과 유럽이 수출 증가율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 이번에 나온 경상수지 흐름을 보니까, 수입에서의 적자폭이 줄어들, 그니까, 수입이 지금 뭐 줄어들어서, 그니까, 러 유가하라고 그러는 수입액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경상수지의 긍정적 효과보다 수출이 늘어나서 나타난 긍정적 인 효과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불황형 흑자 같은 거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반대로 지금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호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유럽의 호황형 흑자에서 뭐가 수혜를 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내구재 소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구재 소비 중에서는 국내가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같은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효과는 단기적으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후부터 나타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로화의 반등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유로존 수출 증가와 연동되는 종목군들, LED나 타이어 반도체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 가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서 저희가 금 관련 주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금 가격의 상승 흐름을 두고 어떤 의미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면요. 지금 디플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 구간에서 이, 이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게 가장 중요하죠. 왜? 어 금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성 자산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 자산이 금입니다. 근데 달러 강세, 디플레이 우려, 이두 가지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비교적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오른 이 시점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 2015년 들어서부터 상승폭이 가파라지고 있고요. 주요 저항선을 넘은 건 바로 스위스와 관련된 문제가 터진 그 다음날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통화별로 금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어,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금 가격 은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위스 프랑 대비해서는 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환율 전쟁에 어저께 덴마크의 금리나, 채권도 금리인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인도도 금리인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모두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이돈의 반대 돈이라고 할수 있는 실제 상품 돈 바로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량 자체가 조절이 되면서 유가랑은 다르게 유가는 지금 서로 공급 못해서 안 달이지만 금은 금가격이 폭락하는 작년 과정을 이미 겨, 거쳤기 때문에 이 폭락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조 조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거의 이제 완화되었고 수요는 늘지는 않았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급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 나타난 이후에 환율 전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 이거 화폐자산 믿을 수 있어 화폐로 표시된 것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금으로 돌아가는 수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금 선물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ETF에서 금 현물을 보유하는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인 이 금에서 있어서 시사점 뭐냐면 화폐자산 못 믿겠다라는 것 그리고 디플레 구간과 현재 달러 강세 구간에서도 금이 올라갈 정도로 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이것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값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로도 정리해 볼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고려하여 있는 금 관련주로 가장 크게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서 뭐 시장에서도 봤지만 매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려하는 금 관련주가 어, 금 관련주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하고요. 차라리 이제 금의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면 금 관련 ETF로 사는 게 낫습니다. 물론 환율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금 ETF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려하는 아연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이 재련 과정에서 금과 은이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팔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매출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본 업황이 좋지 않은데 금 가격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아연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아연이 부족합니다. 이 수요 자체가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아연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어디에 쓰나 봤더니 자동차용 도금강판, 가전용 도금강판에 쓰인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 수요는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아연 수요가 비교적 견조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충분히 이제 아연 가격 견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될것 같고 다소 긍정적인 시황관, 그나마 비철금속, 어, 철강 관련주 중엔 가장 낮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연의 가격이나 수요 회복을 여한 기본적인 이슈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네. 금 가격에 따라서 매수 매도하는 것은 좀 피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금은 좀 보너스 정도로 생각해야 될것 같네요 네 이어서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증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오늘 장 선전략으로 확인하시죠.